오늘 함께 하실 내용은 얼마 전에 우리 구독자님이 요청해 주셨던 당구의 투터치에 관한 내용입니다. 원래는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추천해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의 일부 내용이기도 하고 워낙 짧기도 해서 다른 영상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했었어요. 근데 마땅히 추천해 드릴 영상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. 초고속 화면을 이용한 투터치 장면과 몇 가지 투터치를 구분하는 방법을 영상에 담았습니다. 재밌게 보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? 끌어치기를 할 때 투터치가 되면 큐대의 두 번째 터치가 수구의 백회전을 방해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수구가 이일적구 근처에 머물거나 아니면 약간 앞으로 전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수구와 일적구가 가까이 붙어 있고 끌어치기를 했을 때 수구가 뒤로 원활하게 끌리지가 않고 제자리에 멈추거나 살짝 앞으로 간다면 투터치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지금 근거리 밀어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. 투터치 같나요? 자, 다음 영상을 보시죠. 이게 바로 투터치입니다.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건 일적구의 진행거리입니다. 그렇게 큰 힘으로 수구를 타격한 게 아닌데 수구의 밀어치기가 거의 예술구성으로 진행이 되죠. 이런 거는 투터치고요. 이렇게 엄청 세게 친 것 같은데 수구가 삘삘삘삘 거리면서 굴러가죠? 이것은 원터치입니다. 다시 한번 일적구의 진행거리를 봐주세요. 아주 그냥 반칙을 하고 있죠? 노력 없는 성과 안 되죠?